안녕하세요. 저는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의 최초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이제 저라는 사람이 왜 화난 사람들을 하게 되었는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서 제 소개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서 정말 짧고 짧지만 저의 양력을 이제 제 스스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을 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연구원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연수원 시절에는 사법시험과 변호사 시험의 검토위원으로서 각 시험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런 거 하려고 고시 공부했어라고 답을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그런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요. 어떤 구체적인 걸 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그냥 막연히 생각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때 보통의 부모님들처럼 저희 부모님도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아니면 그냥 공부해서 법대 가고 판사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딱히 죽도록 하고 싶은 게 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해서 일단 법대를 갔습니다. 법대 가니까 주변 선후배들이나 친구들은 다 고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연스럽게 고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막상 공부를 하고 방황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법조인으로 죽을 때까지 살고 싶은 건 아닌데 이 공부를 지금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어떤 교수님께서 미국의 CEO 중에 변호사의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느냐? 법이 모든 것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법을 알면 뭘 해도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제 귀에 딱 바뀌어서 그래 일단 법을 공부하고 보자. 언어 자격을 따면 뭐든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고시 공부의 끝이 단 그냥 법조인이 되는 게 아니라 더큰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부터는 공부가 좀덜 지겹고 어렵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시험에 합격을 하고 연수원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이제 들어와서 발표를 들어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핵심 지표라는 말을 지겹게 듣고 사용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하는 사법연수생의 핵심 지표는 첫째도 시험 성적, 둘째도 시험 성적, 셋째도 시험 성적입니다. 이 사법연수원 때의 그 시험 성적이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전체 인생을 결정할 가능성이 워낙에 크다 보니까 연수생들은 고시 공부를 할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그런 핵심 지표를 달성을 해서 서울고등법원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로스쿨 제도가 생기고 나서 연수원을 수료해도 바로 판사가 될 수는 없고요. 법원에 가려면 재판연구원의 지위로만 법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재판연구원은 판사와 마찬가지로 각 재판부에 소속이 돼서 판사의 지시를 받아서 사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재판에 참석하고 또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판결문 초고를 작성하는 일이 이제 가장 어려웠어요. 판결문을 작성하려면 일단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양쪽이 특히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사건에서는 내가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그런 책임감이 정말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일이었고 제가 모시던 판사님들도 어떤 판단을 내릴 때 굉장히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모습을 옆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법원의 재판 업무는 과거에 이미 발생한 사건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것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그런 일인데요. 그 자체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보다는 미래에 집중하는 그런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창업을 결심하게 됐고 저에게 창업을 결심하게 만든 그런 중요한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법이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법을 적용해서 그것이 적법한지 위법한지 또 권리관계는 어떤지 이렇게 확정하는 그런 일인데요. 누구든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원한다면 사법 시스템 내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이제 사법 정의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자신이 원해도 이런 사법 시스템을
이용할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그런 영역들이 있거든요.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이런 대표적인 영역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작된 저희 화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법대로 해. 우리는 습관처럼 말하곤 합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법이기 때문일 텐데요. 근데 법대로 하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죠. 높은 비용, 복잡한 절차, 상대방과의 힘의 불균형과 같은 문제들 때문일 텐데요. 이렇게 혼자 하기 어렵다면 방법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면 각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낮아지고, 또 지위가 강화되어 협상력은 높아지고, 또 증거가 모이기 때문에 이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자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문제 예방과 재발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함께하면 좋은 건 알겠는데,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되겠어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둘 이상이 공통된 모든 이슈에 대해 함께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 법적 대응이라고 하면 뭐 민형사 소송만 떠올리실 수 있는데요. 민형사 소송 외에도 이렇게 다양한 함께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들이 존재하고, 저희는 이것들을 통틀어서 공동소송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소송을 하는 변호사는 사실 남모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아무리 좋은 사건을 기획했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사람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걱정입니다. 또이 사람들한테 받은 정보나 증거 자료들을 다시 전산화해야 되는데 이 사무 작업이 너무 부담입니다. 그리고 긴 기간 이것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도 걱정입니다. 이렇게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개인의 고통, 사람들을 모아 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때 변호사가 겪는 고통, 흔한 사람들은 이 고통들을 해결함으로써 그동안 잠들어 있던 우리의 권리를 법대로 제대로 실현해 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흔한 사람들에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사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고 실제 법적 효력이 있는 공동소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참여한 분들이 입력한 정보와 증거 자료는 자동으로 전산화되고 위임장과 같이 꼭 필요한 법률 문서도 자동으로 생성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공동소송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이 飛躍적으로 절감됩니다. 저희는 이런 흔한 사람들 서비스가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폭발적인 반응에서 볼수 있듯이 사람들은 온라인상에서 문제를 공유하고 또이 문제 해결에 참여까지 하는 데 정말 적극적인데요. 국민청원은 답변을 받기도 어렵고 답변을 할수 있는 영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어떤 문제든 변호사와 함께 법으로 푸는 그런 시도를 할수 있는 화난 사람들은 이런 국민청원의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또 작년 말에 이제 법무부에서 집단소송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입법 예고를 했는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떤 분야든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이면 집단소송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또 실제 입은 손해만큼이 아니라 5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들이 시행이 된다면 다수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하는 실익이 지금보다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로스쿨 제도가 도입되면서 지난 10년 동안 변호사 수가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또 지금도 매년 1,500에서 2,000명의 신규 변호사가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변호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찾고자 하는 니즈가 정말 커지고 있는데요. 공동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어려움 때문에 기존에는 변호사들이 꺼려해왔던 그런 영역인 것 같긴 하지만 이런 공동소송을 간편하게 해주는 저희 화난 사람들은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변호사들에게도 꼭 필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필요를 반영하듯이 지난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화제가 됐던 공동소송은 모두 저희 화난 사람들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저희 화난 사람들 플랫폼을 통해 실제 공동소송에 참여한 분의 숫자는 9만 5천 명을 넘어가고 있고, 저희 플랫폼에 가입한 회원 수도 이제 17만 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명도 화난 사람들, 법인 명도 화난 사람들인데요. 제가 화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법인을 설립한 지 이제 3년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사실 저는 이 스타트업이라는 것, 스타트업계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만 가지고 창업을 하고 법인부터 설립하고 봤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매 순간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사소한 예를 하나 들자면 저희는 서비스 기획을 하기 전에 일단 법인부터 설립을 하고 봤거든요. 근데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창업 기업들에게 주는 그런 뭐 지원이나 혜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법인 설립은 최대한 늦을수록 좋은 거였는데 이제 와서 알고 보니까 그런 것도 되게 사소하다고만은 할수 없는 그런 실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도 저희가 기존에 뭐 다른 나라 포함해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존재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벤치마킹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해보고 또안 되면 고치고 다시 시도해보고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저희 이용자들의 그런 행동과 요구를 기초로 이제 저희의 다음 방향을 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 화난 사람들은 일단 변호사가 공동소송 절차를 시작을 하면 일반 이용자들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만 있는데요. 이용자들이 변호사가 공동소송 절차를 시작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먼저 이슈를 알리고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서로 모이고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그다음 변호사와 함께 공동소송 절차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커뮤니티 요소를 도입을 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할 때, 뭐 여기저기 다른 커뮤니티나 뭐 오픈채팅방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흔한 사람들이 오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할수 있는 커뮤니티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또 이렇게 커뮤니티를 도입하게 되면 변호사로부터 공동소송이 시작되는 그런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공동소송이 시작되는 바텀업 방식의 공동소송이 많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일반 이용자들이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특히 공동소송은 변호사와 일반 이용자가 1대 다수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다수에게 변호사의 적절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희는 웹상에 존재하는 변호사의 업무 사례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문제된 이슈와 가장 관련도 높은 변호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법과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 하나일 정도로 중요한 사회적 가치입니다. 저희는 누구든지 쉽고 간편하게 비용은 줄이면서 법으로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감으로써 이런 중요한 사회적 가치를 비즈니스적인 방법으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화난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